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이 궁금하십니까? 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가지고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셨어요? 예. 예, 그럼 언제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주라고 그 양반한테 빌려줬는데, 예. 그저께 법원에 가서 띠보니까, 저, 아까고 200만 원 가지고 재판했더라고요, 2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재판을 하셨다고요? 예, 재판을 했는데, 근데, 작년 10월 달이 10년이 돼, 10년. 재판한 제가요. 아, 그러면 뭐 돈을 빌려준 지 굉장히 오래되셨나 본데요? 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예. 20년 전에 얼마를 빌려주셨나요? 그 당시 485만 원을 빌려줬는데, 네. 그걸 재검득 받고 200만 원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재판을 해서 뭐 이제 예. 갚아라 이런 그 재판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못 받고 계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계속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뭔가 해결이 잘안 되는 것 같네요. 법적으로 좀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변호사님 인사 나눠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서혜인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따르면 지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일반 민사채권에 대해서 판결을 한번 받으셨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판결을 언제쯤 받으신 건지 알수 있을까요? 지금 금년 10월 달이면 2년이라요. 2년, 아, 10년, 10년. 금년 10월 달이 되면은 이제 10년에 그 재판 받으신 이후로 10년, 예, 판결 이후 10년이 지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일반 민사채권에 대해서 시청자님께서 판결을 받아서 한 차례 시효 중단을 하셨던 케이스로 보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재판상의 청구, 그러니까 소송을 거셔가지고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10월에 만료되신다는 게 이제 10년이 거의 다 이제 돼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도 그 사람이 계속 돈을 안 갖고 있잖아요, 채무자가.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10년이 경과되어 간다 하면은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우 10년이 되기 전인 그 10월 전에 다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셔야 돼요. 예, 그럼 새로운 소제기로 인해서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이 한번 되고요. 그때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부여되게 되세요. 그러면 다시 10년 동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재현장을 위해서 법원에 방문을 하셨었나요? 근데 집도 다 알아놨거든요, 지금 집도. 아, 그 채무자 주소지도 확인이 되셨다고요? 예. 집도 다 법원에 가니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집도 알아놨는데 지금 곧 일요일 날이나 그 하도록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봤습니까 그거? 아, 그러면은 처음 받으셨던 판결 확정일로부터 정확하게 일단 10년이 경과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으셨다면은 그 선생님 주소지 각 관할 법원에다가 판결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애초에 받으셨던 최초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내시면 쉽게 승소 판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시효 중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10년 동안 그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빌려주신 이후에 벌써 20년 정도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도 아마 반드시 변동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신청, 나아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 그 지금 신청이라는, 내가 알아보니까 예. 영구임대 아파트 그 살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살고 계신다고요? 영구임대 아파트에 아, 영구 살고 계시는 임대 건데요? 예. 아파트요. 그러면은 아마 영구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를 계속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러면 뭐 채무자가 근로를 전혀 제공해서 뭐 임금을 벌고 있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계시는 건 파악하지 돈을 못하시는 거예요? 벌죠. 벌어도 나한테는 만날 없다고 그러는데, 뭐 만날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없다고 당연히 채무자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확률이 높고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재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그거 하나뿐이 없는 게래. 그 보증금이라도
어떻게 나눠가지 해야 되겠는데 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재산 정확한 걸 파악을 하시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네, 법원에다가 다, 예. 그 법원에서 다 했어요, 그 저번에. 아, 재산 명시신청이랑 뭐 채무불이행자 예. 등재신청 다 하셨어요? 예,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그할수 있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은 아마 집행의 문제는 이게 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해서 채권이 확정된 것이랑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사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셨는데도 채권에 만족을 얻지 못하셨다면은 일단은 계속 채무자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셔서 이 제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산이 좀 생겼다, 내지는 뭐 일을 해서 돈을 벌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면은 아니, 한번. 돈을 벌어도 법원에서 싹 조의를 해보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없어요. 그럼 조금 거예요. 예. 집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재산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내가 한번. 알고 있기는 그 영구임대 아파트 그거 예. 지금 사고 있는 그 보증금이라서 내가 어떻게 낚아챌 수 없는가요, 영구 임대 아파트에 보증금이 있다면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압류를 하실 수 거기는 있으실.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 잠시만. 영구임대 아파트 예. 네, 그 영구 임대 사람이 살고 아파트 있는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2천. 된다고 예, 해서 그 정도 돼. 그중에서 뭐요? 우리 아들이 예. 그 근방에 살다가 이사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중에서? 그 살고 계시는 입장이신데. 일단 뭐 관련 규정에 아마 영구 임대 아파트 중에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아마 압류가 금지될 수도 있고. 이번에 일요일 날 우리 아들하고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아. 그래서 일단은 법원에 압류를 한번 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 허가가 나면은 그 집행을 한번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원에다가 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법원에다가 예, 다시 압류신 채무자의 재산을 한번 파악하셨는데 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면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바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아마 거기에 전액을 다 하실 수 있을지는 한번 그뭐그 임대 아파트를 지은 그뭐 해당 기간이나 이런 데 규정이나 법규를 한번 찾아보셔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우선은 영구 임대 아파트 거주 중이시고 거기에 보증금 2천만 원이 있다는 건 예. 알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일단 재산이 채무자께서 그 영구 임대 아파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한번 법원 가셔서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구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우선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그리고 앞서 판결 시효 연장 꼭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 시효를 연장하셔, 예, 금년 말씀하세요. 10월 달이면 이제 10년이 만기돼요, 만기.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이런 집행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월이 되기 전에 우선 판결 시효를 연장을 해놓으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 연장하는 데는 뭐 돈이 안 들어가요. 연장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변호사님? 예, 뭐 인지재 송달료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납부하셔야 되는 일정 금액이 있는데요. 예. 예, 아마 최초 판결을 받으실 때 냈던 수준의 그런 돈을 아마 법원에 납부하시면 네.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액이 소액이시고요. 그러면 한 몇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소액 한 몇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큰 돈을 받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을 드리는 거니까 판결 시효 연장은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재판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재판을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을 다시 하기는 하는데요. 아, 다시 기존의 하나요? 승소 판결에 대한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은 쉽게 예. 승소 판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연장을 하면 또 10년 정도가 연장이 되는 거죠, 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연장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판결 시효 연장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도 한번, 법원에 가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